이 화장품 진짜 내가 샀던 건데. 어머, 이거 브랜드 여기 있었네. 근데 세일 안 하네. 옆에 플립브랜드 세일하던데 여기 세일 안 해요? 오늘 하면 좋겠다. 네, 안 합니다. 옆집 이벤트 하면 좋은데 옆집처럼 아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럼 그집가 사세요. 그집 가서 사라고요? 성향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업무 또는 사업에서 프로정신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업무 중에 어떻게 프로정신을 발휘하시느냐, 그 팁을,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이 강연의 날개가 준비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강연의 날개가 드리는 고객 인데 3가지 전략. 두 번째,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강연의 날개가 세 가지 만든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띠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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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왔어요. 딱 전화 받았더니,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보다 냉정해요. 제가 원하지도 않았고, 제가 번호를 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전화, 일방적인 전화를 딱 받으면 살짝 기분이 안 좋아져서, 죄송합니다, 먼저 끊겠습니다 하고 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셔야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일방형. 아, 죄송합니다. 말 자꾸 꼬이네. 한 방향, 예, 한쪽 방향, 한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전략 공개합니다. 장애인 아기가 제안드린 첫 번째 전략, 쌍방향 응대입니다. 제가 너무 좋은 사례를 하나 이렇게 뒤에 어디에 모 화장품 코너에 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좀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 바구니는 혼자 볼게요. 이 주황색 바구니는 좀 도와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포커스가 이 들어오는 고객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가지 않을게요. 고객님의 니즈, 원하는 거에 맞춰 드릴게요. 그 말이거든요. 제가 이 직업병이 자꾸 이게 나다 보니까 제가 여러 군데,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이분들은 서비스 어떻게 하나? 이분들은 어떤 전략을 마케팅을 사용할까? 되게 촉각이 막 이렇게 쓰는데 너무 좋은 샘플이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네, 쌍방향이어야 됩니다. 쌍방향. 네, 이게 고객 응대의 아주 비밀 포인트, 쌍방향이라는 거꼭 찍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요. 두 번째 또 강연의 날개가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에 직원들이 10명 쫙서 있어요. 90도로 인사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갈 수 있으세요? 몇 분이나 지나갈 수 있을까요? 너무 과하게 응대하는 느낌, 부담되죠. 네. 요즘에 메이크업도 보세요. 요즘에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메이크업 하는데 옛날처럼 막 각지고 두껍고 나 화장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메이크업 요즘에 어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추럴한 거. 이 서비스도 시대에 따라서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팁이 뭐냐? 내추럴이 대세라는 거예요. 꾸며진 것보다도 내추럴하는 거. 있는 그대로 약간의 어떤 살짝 메이크업?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가 과하거나 만들어지거나 인위적인 거에 매력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교과서에서 나온 거, 책 보면 되는데요. 네.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쌍방향, 상대의 니즈에 항상 촉이 들어있는 쌍방향을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객이 왔는데 화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고객님. 이랬는데 이분이
고객이 뭐야 무시했어? 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오해가 생겼을까요? 이 직원은 그냥 바빠서 감사합니다 다음 고객님 그런 건데 무시했어? 뭐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고객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왜 그랬을까? 예, 두 번째 강연의 날개가 드리는 고객 응대 서비스 두 번째 전략입니다. 쉼표 전략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고객님 이렇게 했을 때 매뉴얼대로 하는구나 내가 귀찮은가 보지?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느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쉼표를 좀 주자라는 겁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아, 저기요. 사랑으로 안내하는 정성을 다하는 어디 고객님 정말 최고의 고객님 미모의 누구누구 직원님 이렇게 되게 길게 자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랬을 때 제가 저기요 라고 말을 좀 끊었거든요. 그런 거는 나는 쉼표를 원한다 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듣지 않으시고 자기소개를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얘기하는 쉼표 전략이라는 겁니다. 네. 내가 할 일, 내 일을 위한 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조금 더 배려있다라고 느끼게끔 좀 쉼표를 주라는 거예요. 이 쉼표에서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쉼표에서 억양이 생겨요. 전화 응대도 마찬가지로 좀 쉬었을 때 우리가 억양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객이 아 나를 받아주고 있다 어떤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성이 약간의 쉼표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쉼표의 전략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가 상대방에게 맞춰주면 그것이 바로 정말 좋은 고객 응대 서비스가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고객이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고객님이 아니라 조금 쉼표 넣을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고객님 조금 쉼표를 넣었더니 이분이 조금 그래도 나한테 정성을 다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 이거를 제가 여기 썼어요. 쉼표의 미다. 이런 것들을 잘 응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이 직원은 원칙에 따라서 한 것뿐이에요. 잘못 없어요. 원칙에 따라서 거절하고 고객님 규정을 찾아보니 환불 안 돼요 라고 말한 거예요. 안 되니까. 그랬더니 고객이 뭐? 갑자기 감정적으로 이게 불쾌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강연의 날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세 번째 고객 응대 전략입니다. Fade in, out 전략.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젊은 사람들이 흔히 이런 얘기해요. 야, 너무 훅 들어온다. 야, 훅 나간다. 이런 말들 해요. 고객을 대할 때 우리가 약간 세심하고 배려 있는 서비스로 훅 들어오고 나가는 거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fade in 약간의 부드럽게 시작해서 fade out 정중하게 마감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 앞 후에 부드러운 fade in out 기능을 조금 말로 넣어주자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fade in 할 때는 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쿠션 용어라고 하죠. 네, 그런 용어를 조금 붙여주시고요. 마지막 말에는 명령형이라든지 부정형이라든지 그런 좋지 않은 감정보다는 청유, 부탁조, 의문형으로 끝내는 그런 전략들을 이야기합니다. 일명에서 fade in out 전략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고객을 다른 말로 조금 바꿔서 응대해 볼게요. Fade in, out 전략을 넣어서요. 실례하지만 고객님, 규정을 알아보니까 환불이 어려워서 안 돼. 이거 부정형입니다. 조금 어려워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청유로 끝냈습니다. 조금 더 훅 들어가고 나오는 거를 조금 부드럽게 되죠? 네.
이렇게 고객을 대할 때는 조금 더 세심한 배려로 하자라는 것이 이 세 가지 강연의 날개가 드리는 전략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10강 서비스 대화법 함께 하셨는데요. CS 기본 과정 너무나 여러분들 10강까지 오신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10강을 충분히 여러분 내꺼화 시킨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 옆에서부터 내 옆에 있는 가족 고객, 사내 고객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점점 더 복습을 해가면서 정말로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이 강연의 날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